the diamond rules, honey, but I ain't got enough. Say you wanna own me, but you can't fill my cup. Got a legit, baby. Find me, I'm where I wanna go. 아이템이 되게 베이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되게 쉽다고 느껴지면서도 어려운 아이템.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, 저는. 굉장히 정말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하이패션으로 멋있게 풀 수 있는 스타일링을 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티셔츠를 고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성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티셔츠가 뭐 마리 티셔츠지 거기에 또 따르는 실루엣도 따로 있고 소재감에 따라서 느낌이 또 틀려지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그 시즌마다 캐릭터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캐릭터를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프린트를 하기도 하고 저희의 약간 프린트가 볼드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노래, 가수들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랬을 때 가장 자기 색깔을 많이 보일 수 있는 직접적인 아이템이 돼서 티셔츠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.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하기가 그렇게 쉬우진 않잖아요. 정말 멋스럽게 만들어내기 힘든데, 윤희 씨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약간 의상처럼 티셔츠지만 밑에 뭐 시스루라든지 약간 이런 것만 매칭을 해도 상당히 하이엔드 패션으로도 소화시킬 수 있는 좀 별난 아이템인 것 같긴 해요, 솔직히. 저는 박스 티셔츠 너무 딱딱한 소재에 목까지 너무 채워지는 여자가 너무 그런 걸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실루엣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잘 매치하면 너무 섹시하다고 느껴졌던 게 케이트 모스 같은 경우에는 막 화보즈 같은 거 보면 잠에서 이렇게 은근히 깨고 정말 하얀 티셔츠 하나만 루즈하게 걸쳤을 뿐인데도 그렇게 섹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스타일리시되지 않을 거라는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부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티셔츠가 아닌가 싶어요. 저는 매 시즌 다른 옷은 항상 안 살 수도 있잖아요, 돈이 아까면. 그래도 항상 사게 되는 게 티셔츠더라고요. 그 의미가 제 생각에는 티셔츠는 정말 새로운 시즌이 되면 뭔가 새로운 색깔을 내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네요.